아유, 무슨 밥한 그릇 먹기 왜 이렇게 힘드냐? 요거 뭐냐고, 요거 육수, 사골 육수. 사골 육수에다가 요 시행들이 저 만두국을 끓여야 된다네. 육수, 사골 육수. 만두가 없어가지고, 일단 만두는 일단은 저, 냉동 만두. 냉동 만두 사고 가는데, 예, 물 안 넣는구나. 예, 물 안 넣죠. 녹아야죠. 이게 국물인데. 한번 끓여볼게요. 자, 이래가지고 이제 살 넣고는 거지. 그지? 자, 일단은. 기름 왜 튀냐? 가만히 있어라! 야! 가만히 있어라! 왜 튀냐? 아, 껍데기. 에이씨. 아, 계란 모양새 다 망가졌네. 씨, 잠시만요. 이 껍데기. 계란은 모양새 아닙니까? 예? 그렇지. 일단 계란부터 꼽아야 될 거야, 나. 잠시만요. 계란을 이만큼만 꼽으면 되고. 두 장이 제일 적당할 것 같아. 두 장 꼽았고. 아, 참. 그 다음에. 양파를 잘 안 비네. 보시나. 하나네. 잠시만요. 자, 이거를 잠깐만. 볶음밥에 넣으려면 이거 어떻게 썰어야 되노? 나무 도마는 세균들이 많이 산다 해가지고 유리도마인데. 유리도마에는 세균이 안 산다 해가지고 산대. 좀 적응 안 되네.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어? 여포 악동님 100개 선물입니다. 원래 깜짝 놀랐네. 씨. 자, 우리 여포 악동님께서 100개 감사합니다. 어? 아유, 깜짝 놀랐네요.
따져가지고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맞지요? 예? 누나들 틀림 틀리다 이야기 해줄 수. 양파 뽑고, 김치 같이 뽑고. 만두국 사고네. 어? 육수가 모자라네. 두 개 사셔야 되네. 자, 마가린요. 마가린을 뭐고? 아, 참네 씨. 왜 비닐이 있었네. 여포 짜장님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짜장님 100개 고맙다. 아이고 어제 술 늦게까지 먹었다. 여포 형님 이참에 김장 김치까지 담궈 보시죠. 알 수 있습니다. 화이팅. 그래 짜세야 100개 고맙다. 아니 술 많이 먹었다더만 임마. 응? 술 많이 먹었다더만은. 일찍 일났네. 양파 채썬거 넣고 참치 넣고 김치 쉬었어요. 라면하고 먹으면 진짜 사고지. 맛있는데. 여포 라뷰님 100일께 선물 감사합니다. 그렇게 혼자 할 거면서 왜 물어봤대요? 김치부터 넣어야지요. 속타적 키윽키윽 추천질찰. 자, 뭐 이런 거가 저런 거가 똑같아요. 아, 돼지고기 넣었습니다. 참치, 양파, 김치, 돼지고기. 김치가 맛있기 때문에, 뭐, 안에 뭐, 드레블 뭐, 짜다시리 뭐, 어? 뭐, 넣을 게 없어. 그러고 이제 볶는 거지. 볶아가지고, 고기. 나무주걱이 없습니다, 이게. 예. 근데, 돼지 나무주걱 없냐고 하시는데, 일로와. 돼지 나무주걱 없냐? 너 일로와. 대가리대. 아이씨, 이 새끼 어떻게 된, 돼지 나무주걱 없냐? 너무 돼지래, 미친 새끼야.
어! 맛은 있네! 와, 역시! 김치가 맛있으니까, 뭐, 아, 아래 재료가 뭐 안 들어가도 뭐, 어? 역시. 아, 살아있네. 인사됐다. 진짜. 아니, 뭐, 창업하고 싶으신 분들 저한테 따로 전화하세요. 예? 가맹점 하고 싶은 분들, 예, 창업하고 싶은 분들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어? 포유미 김치볶음밥. 인사되네. 맛있네. 볶음밥 뭐 사고다. 볶음밥 사고다. 눌었어. 일부러 형이 눌었어. 태웠어. 자, 이제 사골에다가 사골에다가 만두집에 만두가 있었으면은 장사하는 만두집에 오늘 일요일이라 가지고 문연집이 없더라고요. 네. 오늘 이 컨텐츠도 갑작스럽게 이제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이제 준비한 건데, 예, 다음에 할 때는 또 형님들, 예, 비주얼 좋은 만두로. 그래도 야가 마트에서는 그래도 야가, 예, 제일 핫한 만두입니다. 예. 저는 양파를 좋아하거든요. 양파를 좋아해. 조금만 더 넣을게요. 너무 많이 넣으면 매우니까.
아유, 늘 여자들이 도시락 싸다 주는 거 그런 것만 먹다가 내가 해야 몰라 참. 어? 어, 뜨겁네. 뜨거워. 아, 이것도 쓰레지. 이것도 잠시만. 멍청한 새끼. 아우 진짜 진짜 대가리 진짜 나쁘네. 아 진짜 대가리 빨간네. 아 그걸 왜 첫 쓸고 앉았노? 그러면 되지. 끓고 있나? 자, 잠시만요. 됐다, 만두국 됐다. 아, 사고다, 사고. 내가 만들었다. 쏘겠어. 잘 보입니까? 예? 잘 보입니까, 형님들? 김치가 없네, 형님. 김치볶음밥인데 김치 먹을 필요 있나? 어, 김치볶음밥. 잘 보이세요? 자, 형님들 추천 기사 좀 눌러주세요. 야, 김치볶음밥 생 만들었으면 진짜 맛있네. 자, 우리 형님들 감사히 먹겠습니다. 일단 볶음밥 진짜 맛있다. 안 짜고. 안 짜고 딱 좋아. 딱 여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만두 맛있냐? 만두 맛있네요. 예?
어, 만두 맛있네. 치약을 왜 넣냐, 미친놈아. 김치볶음밥하고 만두국 만들어갖고 먹고 있는데, 어, 솔직히 뭐 제가 뭐 점수를 평가를 하자면, 뭐 김치볶음밥은 10점 만점에, 응? 어? 뭐 8점, 어. 그리고 만두국은 10점 만점에, 어, 8.5점. 맛있다 얘들아. 근데 4만원짜리 음식치고는 좀 칠 좀 어? 아, 좀 그렇네. 응? 어? 요거 재료 다 사는데 4만원 들었거든. 4만원짜리 음식치고는 좀 그렇다. 응? 어? 어, 좀 모양새는 안 나는데 맛은 있다 그래도. 인사된다. 창업 문의 하실 분도 있으면 저한테 따로 이야기하십시오. 예? 예. 포요미 볶음밥, 김치 볶음밥, 포요미 어, 만두국, 어, 창업 문의, 우리 형님들 체인점 내고 싶은 형님들, 예, 성공하고 싶으신 분들 전화 주세요.